과거의 상식을 깨는 최고가 될 게야. 내 꼭 깨우고 말겠다. 이게 그렇게 잘 될까 이 시간 같소. 고전압으로 장치가 파손되었습니다. 그렇게는 안 돼. 오, 철아. 아니, 미래에 더 어울리는 이름이 낫겠는걸? 네 이름은 아톰이라고 하자꾸나. 세상에 아톰 논다 할 수가 있었던 게냐? 그건 그렇고 저 로봇은 도대체 뭐지?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로구나 아톰아. 오, 그렇지. 이 비행 능력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자꾸나. 로비타, 아톰 타워 주변에 빙 다섯 개를 설치해 주겠나? 예, 설치가 끝났습니다. 자, 아톰아, 네 비행 능력으로 다섯 개의 빙을 전부 통과.
뭐 해보거라.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. 이제 여러 곳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겠구나. 뭐라고? 사실인가? 알았네. 곧 가겠네. 아토마, 난 좀 나갔다 와야겠구나. 집으로 돌아가서 이 능력을 아롱이에게 얘기해 주도록 하려구나. 여기저기 날아보고 오는 게 어때? 오빠, 나 컬렉트 카드라는 걸 모으고 있어. 혹시 밖에서 발견하면 나한테 갖다 줘? 카드를 모아다 줘, 오빠.
넘쳐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. 서둘러 빼내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아. 안심하고 빼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. 알았어. 에너지를 받아줘서 고마워. 이젠 날뛰지 않을 거야. 많이 힘들었지? 이젠 괜찮아. 반동을 부리던 지오웜은 사실은 발전소였다나 봐. 누군가가 고장을 일으키도록 조작해서 에너지가 몸 안에 쌓여버린 게 원인이었대.